저 김일권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어 지금 이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펴는 것이 저희 행정의 가장 큰 신조입니다. 무슨 일을 양산시가 하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쾌재를 부를 수 있는 시민이 시장입니다. 리더의 품격! 아니, 대신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여름 옷 입고 만났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패딩 입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아, 시간이 너무 빨라요. 아,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 올 초에 올해를 디자인했던 그 계획들이 지켜진 게 하나도 없네. 뭐 인생을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좀 심오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사실 계획은 거창하게 많이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세웠어요. 네. 이게 10대에는 10kg, 20대에는 20kg, 30대에는 30kg로 가다 보니까 한 반 정도? 이런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인생은 30kg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네, 올해부터 30kg로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저는... 네. 예, 아무튼 그 오늘 저희가 만날 리더가요. 네. 양산시를 디자인하시는 분이에요. 디자이너세요? 글쎄요. 궁금하시죠? 네. 만나러 가보시죠. 사람이 중심이고 시민이 먼저다. 시민 행복을 위해 품격 있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양산의 리더. 네, 오늘 리더의 품격에서 만날 주인공은요. 동부 경남의 중심도시 양산시의 수장 김일권 양산시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 잃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 건강도 시민이 시장인 이 구호대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와, 시장님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너무 멋있어요. 특히 저 폭포 자연 폭포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이것은 이름이 석가산 폭포입니다. 디자인 공원의 규모가 네. 약 18만 평방미터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면적 안에 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네.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반다비 네. 체육센터, 네. 그 다음에 양산이나 전국의 모든 네. 디자인을 네. 만들어내는 네. 종합적인 디자인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각상? 예. 네, 그러네요. 요것이 우리 양산시 작가들로서만 해서 조각을 저렇게 시원한 겁니다. 우리 도시만에 네. 이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힐링 공간이 될 것입니다. 네. 아니, 저 딱 보기만 해도 예. 너무 멋있어서 네.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만들고 제가 인기가 좀 있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많은 사랑을 받지 싶어요. 예, 예, 예.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는데 너무 추워요. 지금 시장님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바람이 너무 거세서 제가 인터뷰는 실내로 이동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 뭐, 예,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양산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네, 네. 좋은 가시죠. 공간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예. 가시죠. 뷰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아무래도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양산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산천. 네, 낙동강이랑 이어진다고. 여기 장소 좀 설명해 주세요, 시장님.
여기를 고급 의료 구사할 때는 네. 자원회수 시설입니다. 자원을 다시 회수해서 오.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네.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아. 흔쯤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굴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즘은 네. 우리 아이들 여기 와서 네. 책 보고 하라고 네, 네. 지금 잠깐 시설을 바꿔놓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책도 읽을 네. 수 있고 예. 좋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네. 네, 시작을 해야죠. 그렇죠. 첫 네. 번째 코너 키워드로 리더의 머릿속을 낱낱이 해부해보는 코너 바로바로 네. 리더의 메시지. 그렇습니다. 김일권 시장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어떤 메시지일지 저희가 첫 번째 네. 메시지부터 한번 공개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오 뭔가 어려운 말 같은데요. 알잘딱깔스텐, 오이 발음도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딱? 모르겠어요. 뭘까요? 시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키워드니까 시장님한테 여쭤보죠. 이게,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렵죠. 네. 네. 그런데 가장 간단한 겁니다. 시장이 네. 시중을 네. 펼 때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네. 알잘 딱깔센. 시장이 알아서 네.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처리해야 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예. 이게 뭐, 신조어군요. 네. 우리 시민이 다 바라는 거지만 요즘 젊은 층들은 또 네. 이렇게 일해주지 않으면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 야 요즘 네. MZ세대들이 쓰는 신조어가 네. 시장님 네. 머릿속에 있었군요. 저도 몰랐는데. 아니 요즘 지금 가장 네. 지금 예 나이가 젊으신데. 예. 아, 전래전래. 오. 네, 제가 알려드렸죠. 아, 전래전래? 전래동화. 네. 네. 뭐 아무튼 이렇게 시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키워드인데 네. 사실 소통이라는 게 중요한 걸 우리 모두 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죠. 사실 이게 실천하기가 또 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뭐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시장님만의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를 네. 알아주는 겁니다. 시민은. 네. 그럼 제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가급적 시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펴는 것이 네. 저희 행정의 가장 큰 신조입니다. 찾아가서 네. 그분들에게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은 그분들이 나누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걸 듣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알잣 딱깔센입니다. 와. 아, 요렇게 얘기했지만은 이분들이 네.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네. 아, 알아서 잘.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처리해줄 때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지요. 아, 시민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가신다고요? 그렇죠. 요즘 토일은 네. 직원들도 싫어하죠, 그죠? 싫어하죠. 아, 네. 싫어하고 저기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네. 제가 배낭을 메고 혼자 그냥 다닙니다. 아, 제 배낭 뒤에 가방에 네. 보면은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저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건의하면 되겠다. 네네. 하는 것을 시민한테 슬쩍 네. 던져주는 거죠. 그럼 그 시민들이 와서 물어요. 네. 내가 네. 뭘 건의하면 됩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받아 적고 알한 것을 알짝 딱깔센으로 처리해 주면은 그 있음도 효과는 없겠죠. 아, 네. 직접 찾아가는 예. 소통 행정을 펼치시는군요. 그게 즐거워요. 직접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네. 펼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뭘까요? 저희들이 정책을 펴고 달고 할 때 가끔은 보면 몇몇 사람이 앉아서 모든 걸 만들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네. 이제 그런 세대는 아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참여위원회라고 구성을 해놨습니다. 아. 오늘 나가니까 네. 어떤 시민이 이런 것을 제안하더라. 아하. 이걸 정책에 한번 반영해보면 네.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 그 정책참여위원회에 제가 그걸 대물어 보면은 그 정책참여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우리가 네. 선택을 하자. 이런 결론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제안했던 게 양산시의 정책으로 돌아나올 때 자기가 시장된 기분 아니겠습니까? 오, 진짜 뿌듯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이 시장인 겁니다. 네. 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이네요. 예. 근데 이렇게 시민 하나하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있을 에피소드. 것 같거든요. 네. 제 사무실이 1층입니다. 가장 민원실하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보통 시장실은 이렇게 좀 제일 높은 데 있고 그렇던데 그러게요? 1층에 있어요? 시민들이 오기도 불편하겠지만 첫째 제가 좀 게으르겠죠 뭐. 네. 있으면 이래 고함 소리가 납니다. 민원실. 네네네. 그래 보면 시장 나오라 그래라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럼 제가 가서 네. 어르신 그때 나가신 일입니까? 거예요? 예. 이런 일인데 그럼 제가 시장입니다 이럴까 봐. 그럼 황당해서 이제 쳐다봅니다. 어르신이. 그래서 보면은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와서 자꾸 뭐 보려 하면은 인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분증 있어야죠. 그래 또 못 해주더라도 시장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양해를 시키면 그분들이 또 이해를 하고 갑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래요. 네. 전 시장이 나오라고 한다고 나요. 자기가 나오라고 하는 자기가 나오라고 했는데 네. 야 이거 진짜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근데 그래도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아도 이 시민들의 관심이나 이 참여가 아무래도 많은 게 좋으시죠? 많은 게 좋죠. 네네. 예. 그걸 하려고 시장인 거 아닙니까? 제가 시장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요구하실 분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외로울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김일권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어 지금 이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 개의치 마시고 언제든지 저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와주시든지 항상 가까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장으로 남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네. 시장님은 과연 존경하는 인물이 누굴까? 제가 이런 질문을 참 자주 받거든요. 네. 가끔 이래 보면 저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를 키워주신 이모님. 이모님이요? 예. 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글자를 하나도 모르시는 그런 분이었지만 저한테 이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분 같아요. 지식보다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라 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이모님한테 많이 배웠고 내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봐라 저는 항상 그런 것을 남겨주신 분이라서 저는 이모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가장 존경하시는 인물이신 이모님께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눈물 나면 짜지요. 이모님 어릴 적부터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마음을 주고 가셨는데 이모님 약속대로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선출직은 좀 더 성숙되었을 때 하라 그랬는데 제가 성숙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시민한테 인정받는 자리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더라도 꼭 믿고 더 지켜봐 주시고 또 부족하고 힘들 때 있으면 이모님께서 마음적으로 밤에 꿈속에서라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아마 제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모님 사랑합니다. 아, 네. 하늘나라에 계신 이모님도 우리 시장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을 거예요. 네. 아, 감동이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메시지 한번 공개해 볼까요? 다음 메시지. 사이다네요. 사이다. 이거는 신조 아니죠? 이게 사이다. 무슨 뜻일까요? 사이다가 별것도 있습니까? 네. 탕 먹는 순간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시장을 보고 시민한테 내어놓는 모든 안들이 사이다 먹는 기분 같이 탁 쏘면서 청량하게 시원하게 무슨 일을 양산시가 하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순간 쾌재를 부를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 미래 먹거리가
네. 사이다 같은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아. 그런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 이겁니다. 아,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 기반이라고 하면 뭐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럼 양산 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양산은 원래부터 기업하기 좋은 네. 도시라고 도시? 얘기했죠. 교통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네. 교통이 좋고 네. 내실이 있고 네. 속이 꽉 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형성될 때부터 네. 산단으로 조성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체계적인 공단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끼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도 네. 줄 수 있고 그런 점으로 해서 약 3천 개의 기업체가 네. 네. 우리 양산을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시너지 효과가 있겠네요. 예, 많죠. 네. 예, 지금까지는 제조업을 위주로 해서 네. 되어 있지만 뭐 바이오 산업이나 예, 뭐 이런 쪽으로 네. 이제 바꿔낼 겁니다. 네. 그게 우리 먹거리로 네. 만들어냈을 때 양산은 진짜 풍성한 양산이 될 수 네. 있다. 기업하기 좋은 양산 외에 뭐 다른 또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양산열로 네. 붙어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순산 경상도 요 지금 제가 요래 다 적어놨는데 한번 보실랍니까? 양산 욜로 욜로가 욜로가 욕이기로 붙다 왔다. 경상도 말이 요새 젊은 아이들 네. 신종우하고 비슷한 말들이 많습니다. 네. 하나 팁 하나 드릴게요. 뭐요? 할아버지 진지 드셨습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네네. 저희들은 그렇게 길게 안 했습니다. 바쁜 세상에 그렇게 길게 할 시간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고모. 할변교 이러면 끝납니다. 와, 할변교? 예,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건강하십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네. 경상도한테 이렇게 간편하게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장인교. 야. 아, 그렇군요. 이 사실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산업 중에 하나가 또 관광 산업이잖아요. 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예. 양산 씨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들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바쁘게 준비하는 네. 것이 네. 내년 봄이 되면 양산이 가장 유명한 것이 원동 매화축제입니다. 또 저희들이 건강에 좋다고 먹는 고로쇠 나무에서 나오는 물, 네, 고로쇠 물 축제, 네. 그 다음에 미나리, 네. 미나리 축제 네. 이것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축제가 살아나야 관광이 같이 살아나.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지역 소상인 경제도 살아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생태관광, 그다음에 둘레길,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양산천 둣길 이것이 나무를 다 심어놨습니다. 단풍나무, 황산공원에 네.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네. 그게 다 네. 피고 지고 할 정도의 네. 나무 굵기가 될 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희 씨는 충분히. 그 보고 갈 수는 있겠나. 네. 앞으로 와야죠. 예. 보고 양산 시청 가서 시장 나오라 캐라. 나오라 가 이제 나올게요. 아 예. 농담입니다. 이렇게 또 탄탄하게 먹거리 산업까지 계획을 한다면 양산으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예. 이거에 혹시 대비도 하고 계신가요? 수도권을 제외한 네. 일반 중소도시가 지금 네. 인구가 전체 소멸된다 그러잖아요. 네. 5년간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곳은 양산뿐입니다. 아, 그래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냐 하면 희망이 보이는 도시고 네네. 예, 성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아, 그렇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네. 안주에 가 있으면 큰일 나죠.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인구 50만을 대비해서 네. 2040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2040년. 지금껏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은 네. 일반인들한테 공청회 합니다 하고 띄워주는 걸로 했는데 네. 양산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도시의 기본계획에 네. 참여하는 것을 약 6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은 비밀리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 시장인 제가 보는 양산의 네. 미래가 있을 것이고 시민 개개인들이 보는 미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섯 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네. 네. 여러분들 같으면 양산을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은지 여러분들 안을 좀 주십시오 해서 네. 시민 도시계획단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네. 내어주는 안을
네.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바꿉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아. 얘기하니까 그분들 기획이라는 사명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아, 그렇죠. 주인의식이 네. 주인의식이. 네. 네. 세월이 지나면은 네. 양산 도시기에 내가 했다. 네. 저 길 내가 깔았어, 저 길을. 맞습니다. 저 도로 내가 깐 거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 그거 좋아하잖아요. 네. 또.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자, 이제는. 네. 네. 강제성이 없는 도시계획이니까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이게 네. 양산시를 앞으로 만들어 가는데 저는 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것이 시민이 우선입니다. 아니 행정이 정말 많은 부분에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한다는 게 진짜 인상적이에요. 완전히 오픈입니다. 네네네. 벽을 많이 허물어야죠. 네. 시장님의 키워드 마지막 길로 한번 저희가 따라가 볼까요? 점점 네. 궁금해져요. 네. 업글인간? 이것도 약간 신조어 느낌이 드는데. 아, 제가 업글인간? 신조어 공부 좀 해야겠네요. 어떤 의미가 있죠? AI?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업글 네. 인간은 예, 네. 성공하는 것보다는 네. 성장하는 겁니다. 네.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겁니다. 네. 네. 아~ 우리 시민의식이 그렇게 된다면 모든 불만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시민을 만들자. 이게 바로 업글 인간입니다. 아~ 예. 평상시에도 시장님은 이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가장 어려운 게 교육입니다. 네. 정답이 없는 것이 교육이고 네. 그런데 저는 정답은 없지만 제가 해야 되는 게 뭔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투자입니다. 아. 투자고 네. 관심입니다. 양산 청소년들은 좀 행복할 것 같아요. 네. 투자와 관심을 받는다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실까요? 결국 투자는 네. 모든 기반 시설에 네. 예,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네. 그거 교육은 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만의 소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네. 학교를 가면 교육청에서 네. 다 반장을 하겠지만 그쵸? 돌아오면 시민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시민이기 네. 때문에 네. 아이들이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고 네.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가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산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젊은 도시라 하는 이미지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하는 도시다. 정주하고 싶은 도시고 불경 메가시티의 핵심 도시다. 이런 데에서는 교육이 같이 뒷받침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6% 정도를 네.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 내에라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상위권에 저희들이 들어갈 네. 겁니다. 학교 교육만이 다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방과 후에 자기들이 취미 활동을 하는 거, 그다음에 네. 또 네. 신도시 쪽으로 사람이 몰리다 보면 구도심 같은 데는 학교가 비는 곳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데는 특활 학교를 만들어서 또 특활 교육을 시키고 네. 네. 이런 것이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네. 교육에도 꾸준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예. 계시고 또 문화산업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 문화산업 융성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문화사업은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어느 한 부서만의 네. 특정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내가 걸어가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움직이는 이 자체도 문화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문화를 뭐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 자체가 네. 문화 속에 길들여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의 수준. 네. 그래서 특히 우리 문화예술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폐교가 되어 있는 학교를 네. 시가 매입을 합니다. 네. 네. 매입을 해서 문화예술 공동 창작소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문화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을 네. 해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문화가 관광과도 같이 맞물려갈 수 있는 네. 교육과도 같이 맞물려갈 네. 수 있는 것이 문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재창조하는 거네요. 예. 네. 그렇죠. 네. 그게 재생입니다. 재생. 네. 네. 예. 시장님, 이 중에서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의 일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고 있고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모든 그 결실들이 잘 맺어지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일권 시장님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리더의 메시지였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 궁금한 점, 건의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차마 말씀하시지 못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MC 대희가 그 질문을 대신 팍팍 쏴드립니다. 이름하여 질문을 쏜데이. 아, 보통 이 저희가 리더의 메시지를 찍고 나면 이 질문을 쏘기 전에 항상 기력이 딸려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쿠아 테라피를 해서 그런지 오, 쌩쌩합니다, 지금. 쌩쌩해요. 네. 기운이 팔팔. 네. 시장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우리,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이해를 잘 하실까? 자연 환경 속에 있는 숲 S라는 데입니다. 숲 S가 아니고, 숲 S 사랑의 자를 씁니다. 아, 아 I로? 숲 네. I에서. 그렇죠. 우리 경상도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네네네. 네. 네. 아, 여기는 우리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아 모여라. 노는 게 제일 좋아. 포로로에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쉬어야 된다. 그렇죠, 쉼. 예. 네. 오늘 쉬어야 내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마음 푹 놓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쉬는 곳입니다. 힐링의 장소군요. 예, 힐링의 장소인데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아직 과학적인 근거에서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층 더 우리 맑아진 정신으로 맞습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산 시민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나 질문 또 건의사항들을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셨어요. 네. 아, 그래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해 있을지 대시 첫 번째 질문 쏴주세요. 네, 쏘겠습니다. 대전에 살다가 결혼하면서 양산에 정착해 살게 된 주부입니다. 여러모로 살기 좋은 환경의 양산에서 지내는 일상을 참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친정에 가야 할 때입니다. 대전까지 KTX를 타고 가려면 부산까지 나가야 하거든요. 열차를 타면 금방인데 열차를 타러 가는 길이 멀다 보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금역에 KTX가 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시장님께서 희망적인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이 올라왔네요. 그분은 아마 틀림없이 물금신도시에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네. 예, 왜 물금역이 물금신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29살 정도 되는 주부라면 충분히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고 기대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물금역에 KTX 정차는 필연적으로 KTX가 물금역에 정차를 해야 되는 조건이 딱 이제 갖춰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금역 기준으로 해서 2km 안에 살고 있는 인구만 16만 명입니다. 양산 인구 36만 중에서 물금역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16만,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금역에 KTX 정차를 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은 미리 준비를 하자. 이래서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우리가 부담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양산시에서. 그런데도 왜 안 올라가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내일 또 서울로 갑니다. KTX로 물금역에 좀 정차시켜주마. 근데 저는 분명히 정차하리라고 봅니다. 왜 정차하리라고 보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KTX 산천이
물금역에 정차를 했을 때 네. 코레일이 흑자로 갑니다. 이 안이 국토부나 코레일에 들어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산에 대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안을 주신 주부님께서는 네. 이제 꼭 빠른 시간 안에 네. 친정 갈 때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네. 네. 오, 제가 듣기로는 양산에 광역철도도 설치될 예정이던데 예. 맞나요? 하나는 부산 노포동에서 출발해서 양산 동부 양산인 웅상을 거쳐가 울산까지 가는 광역철도 네. 그다음에 마산에서 출발해서 네. 물금역을 통과해서 은양으로 가는 동남권 순환열차 이 둔화가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동부 양산인 웅상을 거쳐서 가는 광역철도는 정부의 선도 사업에 지정이 돼가지고 네네. 지금 타당성 조사를 원래 벌써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동남권 순환열차도 내년이면은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두 개의 광역철도가 형성이 되면은 그 속에 물금역에 게이트해서 정차가 되면은 정말로 교통으로서는 도시 철도망으로서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리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사통팔달로 뻥 뚫릴 양산의 교통망 생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한데요. 네. 우리 이제 사연자분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친정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KTX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쏴주세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27개월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게 조금 늦다 싶은 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거니 생각했는데 얼마 전 우리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 아이 같은 발달 장애 아동들을 위해 지원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 참. 가슴에서 뭔가 쩡 밀어 올라옵니다. 네네. 발달장애인 아이를 가진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네. 아마 그 심정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양산에 계시는 것만 해도 이분한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장이 당선되고 제일 첫 만남이 발달장애인을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본인들이 원했던 게 뭐냐? 우리 얘기를 누가 들어주는 협의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바로 발달장애인 민간협의체입니다. 지무에 바로 결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네. 지금 태동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민간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부모, 우리 행정과 그 다음에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모임을 합니다. 어떻게 바꿔가자, 어떻게 바뀌어가자. 네네. 거기서 나왔던 것이 뭐냐 그러면 발달장애인 아이들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복지관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복지관이 생기면은 그 아이도 좋지만 당장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자기의 삶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되게 중요한 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복지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지지 않는 1등 가는 복지도 제가 만들어내려고 그분들과 매달 만나서 인원합니다. 네.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양산시의 미래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리더에게 궁금한 것, 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 분들 언제든지 리더의 품격에게 알려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님 오늘 저희와 함께 오랜 시간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네. 어느 방송과는 다르게 네.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아, 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예, 그리고 네. 제 얘기를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시민들이 저를 또 조금이라도 믿고 또 약간 시장이니까 의지도 해줄 수 있을 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해서 네.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양쪽 어깨에 두 분이 다 얹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데이시와 양산 네. 오셔가지고 저한테 앞으로 남은 기간
더 많은 일을 하라. 네. 하는 그런 채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오랜 시간 정말 많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의 품격! 품격!